최다 상금이. 아 잠깐만 서버 서버. 아 저 제접 좀 하고 올게요. 저 보급 먹으러 가긴 좀 그런가? 아 잠깐만. 아님 아 게임 또 튕겼어. 사원 폐업까지 갈래요? 게임 또 튕겼어. 이거 너무 자주 튕겨. 아 또 또 멈췄어. 이 그렇네 인터넷이 끊기네. 이거 먹어. 아씨 진짜 개바야. 튕겼어? 한 판에 두 번 튕기는 거 말이 됩니까? 도대체 컴퓨터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짜잔 산타모자입니다. 일단은 초밥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올게요. 초밥을 먹고 이걸 넣어둘까요? 여러분 어느 거 먼저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덮밥 아니면 초밥? 초밥. 일단은 메인보드를 먼저 바꿉시다. 메인보드를 지금 제가 이걸로 바꿀 거고요. 원래는 제가 갈라이크 메인보드를 쓰고 있는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버값 좀 볼게요. 아 기억난다. 1.38. 제 CPU의 수율은 제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세대는 별로 그렇게 좋다고는 못 들었는데 8세대 때는 가격에 비해서 진짜 오버가 정말 잘 먹는다는 에브가의 G370 마이크로 보드입니다. 제가 에브가 보드를 처음 써봐요. 보통 우리가 쓰는 메인보드 회사들은 대만 쪽 회사거든요. 근데 에브가는 유일하게 미국 회사입니다. 울프 때 100달러 아래 한 10만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슈퍼 마이크로는 소비자용에서 유명한 메인보드는 아니라서 서버용에서 유명하지. 와이파이 랜이 있고요. 사타 케이블 포장이 괜찮네요. 와이파이 모듈. 와이파이 모듈을 메인보드에 따로 넣어주는 회사는 또 처음 보네. 꼽에서 쓸 거면 쓰고 말 건 말하라 그러네. 이건 백패널 뭐 CD 그리고 설명서. 설명서 필요 없죠. 그리고 와이파이 브라켓 그리고 M.2 써멀 패드. M.2 이제 방열판 달 때 포장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종이로 돼 있어요. 커션이 와우. 이중 포장. 비닐 한번, 뽁뽁이 한번. 뽁뽁이도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감겨 있는 회사는 잘 없는데. 그리고 CPU. CPU 위에 와! 잘 보여? 이렇게 들면 1번이 나오고 스텝 1, 2번 밑에 나오고 3번이 나오고 4번이 나와요. 순서대로 하라는 소리예요. 필요 없죠? 설치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거고 보드 패키징은 막 엄청 개쩌는 건 아니고 무난무난한 것 같습니다. 또 방열판은 무난하네요. 방열판이 막 크기가 엄청 큰 건 아니고 공대생 방열판. 엄청나게 그 방열 면적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중간중간 진짜 굉장히 많이 뚫어놨어요. 마치 라디에이터처럼. 그리고 에브가 Use for follow configuration for DIM instruction. 싱글 할 거면 슬롯 1에 끼고 듀얼 할 거면 리본에 껴라. 그리고 어텐션. 에브가는 추천한다. Apply 1.35V or 낮은, 그것보다 낮은 전압을 넣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1.35V나 1.35V 아래 전압을 넣는 걸 추천한다네요. 램 전압을. 보통 그거 하는 분들이 이제 1.4 위로 넣지 보통은 1.35V까지 밖에 안 쓰기 때문에 네, 딱히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드 구성이 굉장히 특이해요. PCI에 추가 전원 들어가는 게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보통 추가 전원 들어가는 게 한 이쯤에 있는데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보드가 무광이네요. 보통 이 코팅을 한 번 더 하거든요 보드에. 근데 보드가 무광이에요. 굉장히 특이하네. 생짜예요. 완전 코팅이 안 돼 있어요. 완전 무광이에요 보드가. 그리고 사타 6개 뭐 이건 뭐 굳이 볼 필요 없죠. 24핀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케이스에서 보통 케이스가 여기 이쪽 뒤쪽에서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진 구조들이 있거든요 한 이쯤에서. 근데 이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이게 굉장히 꼽이 힘들어서 선이 이렇게 막 휘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전원 포트는 8+6핀에 시스템 팬 하나, CPU 팬 2개, 그리고 파워 팬 하나, 팬 슬롯이 총 4개, 5개, 6개. 팬 꼽이는 데가 6개 있어요. 아 그리고 나 이런 거 좋아. 이게 메인보드가 대부분 설치가 아래 방향에서 하기 때문에 전원 버튼이랑 그런 거 설치하는 게 밑에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위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다른 메인보드들은 이게 바로 조립을 신경하는 바로 그런 메인보드입니다. 그리고 램 슬롯 2개 강화 슬롯 돼 있고요. 새로 16배속 슬롯 2개 다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지. 그리고 M.2 소켓이 여기 하나가 있고요. 수직으로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약간 애매한 거는 전원 버튼하고 이제 리셋 버튼은 있는데 메모 케이는 없어요. 시모스 클리어 버튼은 뒤에 있고요. 메모 케이까지 있으면 딱인데 메모 케이는 없네요. 아무튼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밥 먼저 먹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배고픈데? 에브가 G370으로 넘어온 게 아니고 지금 갈라이크 메인보드에 저 킬러랜이 똥 같아서 에브가 G370 마이크로보드가 집에 3개 남아서 이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이크 진짜 내가 샀던 보드들 중에서 돈 아깝다고 느끼는 유일한 보드. 갈라이크 보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CPU 오버를 해도 전원부 온도가 착하다. 근데 과연 돈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착하냐? 아니야. 의미가 없어요. 전원부 온도가 70도건 50도건 별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오버클럭한데 막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야. 커서하고 별짓, 전원부 순행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별 차이 없어요. 전원모드가 막 80도, 90도 찍지 않는 이상은. 메인보드 해봤자 뭐 몇 년 쓴다고. 어차피 이 정도로 하이엔드 가는 사람들은 이거 1, 2년에 한 번씩 컴퓨터 가르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금단 고충보드 K 됐죠? 여기는 어떻게 끼우는 거지? 여기는 이렇게만 하면 되나?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고정하는 지지대가 있어야 될 텐데 여기도. 이거 M.2 그냥 안 들어가네. 아 이상해. 에바야, M.2 슬롯 두 개 있어야 돼. 여기에 게임 다 들어있는데. 일반적인 M.2가 아닌데? 아 그렇네. M.2 NVMe 하나밖에 없네. 어쩔 수 없지. 임시로 게임 6 깔아서 해야지. 아 제발 바이오스 업데이트 안 되는 거 많이 와라 제발. 아 CPU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귀찮아. 그냥 확실하게 CPU 바꿔봅시다. 9600K 아니 8600K 두 개만 줘야 돼. 떴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야 되네. 아 여기 있다. 아, 신기하다. 난 바이오스에서 전원부 온도 보여주는 바이오스는 너 처음 보네. 일단은 바이오스 업데이트 됐으니까 바꿔볼까? 다시 CPU 바이오스 나와라. 50배수가 기본이네요. 51배수 해봐야지. 링 레이셔 이거는 캐시 배수일걸요? 아마 47배수 넣고 오버라이드 고정전압 익스트림 오버클럭 LM2 할 때 쓰는 거네. 타겟 볼트이지 1.3 메모리 프로파일 4000에 1.35 볼트에 17, 17, 37. 하 이거만 줍시다. RFC까지 요건 전원 관리 옵션 들어있지. EIST 끄고 C스테이트 끄고. 잠깐만 EIST 끄는데 터보가 꺼지네. 뭐지? 어? 동시에는 안 되나? 이거 원래 인텔 거는 EIST는 끄고 터보 모드는 켤 수 있거든요. 둘 다 같이 꺼지네. 일단 해봅시다. 되는지. 36배수로 들어가네. EIST 켜야 되네. 아 킬러랜 드라이버 진짜 개극혐이네. 볼 때마다 극혐이다. 킬러랭. 킬러랭 프로그램. 저 K 마크 컴퓨터를 죽여버리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저 마크. 킬러랭 드라이버 깔려있으니까 금방 램 4기가 계속 처먹는 거 보여요? 극혐이야. 이거 보세요. 램 4기가 계속 먹잖아요. 재부팅하면 괜찮을걸? 야 그래 이거지. 램 4기가 먹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킬러랭 프로그램 지우니까 4기가에서 2기가로 주는 마술. 아예 킬러랜을 비활성화시키는 방법 없는 건가? 도대체 왜 킬러랜만 달아놓은 거지? 이 2500이라는 킬러랜 두 개만 달려있어요. 인텔랜이 안 달려있어. 보통은 킬러랜 하나, 인텔랜 하나 이렇게 달아놓거든요? 이건 킬러랜을 두 개 달아놨어. 갈라이크는. 여러분 좀 이상한 거 같은데요? 1.3V에 내가 LLC를 수정을 안 했거든요? 이거죠? 전압 강화가 없다? 갈라이크하고 전압 변동폭이 비슷한데 거의? 1.296에서 1.328이 들어가네. 한 스텝이 0.08이네요 온도야 뭐 1.3V치고 높은 편이긴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원부 온도를 난 보고 싶어. 내 눈에 보이는 건 그나마 전원부 같은 게 이거거든. 29도에서 지금 43도. 전원부 온도 같지 않게 너무 낮아. 지금 전원부에 팬 하나는 달아놓긴 달아놨거든요. 3회까지 그냥 돌면 그냥 써도 되겠는데 나중에 이제 안정한 내가 나중에 따로 보고. 좋은데? 좋아. 그냥 씁시다. 게임하자. 아, 이 전설 여기서 못 먹네. 아, 이 전설.